산지의 마을을 휘감고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며 흐르는 물줄기. 어머니의 품 같은 강 위에도 봄이 완연합니다. 벚꽃잎 분분한 섬진강 길목. 덩달아 설렌 남자들도 꽃 구경 나왔습니다. 꽃 따러 갑니다. 꽃. 바로 위에 있는 등에 따시면 될까요? 아, 바닷속에 가면 이거보다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꽃 등지고 선착장으로 향합니다. 꽃 찾으러 바다 쪽으로 나가는 배. 그곳에 어떤 꽃이 있다는 걸까요? 일단 꽃잎 한 장 보이지 않는 곳에 배를 세웁니다. 멋있어. 야. 이게 좀 있다 보면 뭐 물이 빠지면서 전체적인 강 전체적인 그런 꽃이 다 피 있습니다. 어느 세월에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나 싶어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는 상재 씨. 꽃을 꺾어오나 싶었는데 돌을 듭니다. 지금 돌만 들면은 이게 꽃이 올라옵니다. 벚꽃 필 때 섬진강 하구에서 자란다는 대왕굴, 벚굴입니다. 강속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팔랑팔랑하고 하니까 우리는 볼 때는 그 물속에 들어가서 볼 때는 그 꽃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하얗게 그 벚꽃 핀 모양식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이참에 꽃 구경 좀 해볼까요? 40년 넘게 벚꽃을 채취한 상재 씨가 자랑하는 풍경이죠. 돌에 붙은 하얀 꽃이 벚꽃입니다. 지철이 지나면 독성을 품는 벚꽃. 알이 꽉 차 있는 지금이 가장 맛 좋을 때라죠. 보통 굴 크기에 10배쯤 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사이즈가 한 15에서 뭐 한 15에서 큰 거는 한 40에 50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좀 얕은 물에서 땄기 때문에 좀 잡니다. 다. 크기만으로도 시선을 압도하는 벚꿀. 생으로 먹어야 제맛이겠죠. 바로 이 맛입니다. 이 맛.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 가는 대신 굴을 따왔던 상재 씨. 민물과 짠물을 머금고 속을 단단히 채워나가는 벚꿀처럼 살아왔습니다. 옛날에 배고픈 시절 많이 먹었는데요. 사실은 이거 많이 먹으니까 우리 동네에서 전도까지 나가는 게 한 2kg 됩니다. 2kg. 2kg 되는데 한참 막 배고픈 시절 막 너무 맛있는 게 까먹다가 5분 안에 얼마나 막 자잘하는 거. 그래 시큼 뭐 빤세 막 똥을 제리 갖고 한번 시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뻔뻔 묵기만은 많이 안 먹습니다. 굴 덕에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믿는 상재 씨. 마흔 넘어 늦둥이를 얻고 난 뒤에는 더 챙겨 먹는답니다. 굴 잡아왔습니다. 많이 잡았네요. 아,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조금 뿐 못 잡았습니다. 팔 힘이 세니까 뭐 많이 따가웠네. 굴 많이 잡수니까는 그래서 인구 보고 아니가. 이거 동생 이거 있지 않아? 그만 늦둥이 한번 보소. 아, 늦둥이도 40 넘어서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나왔는데. 괜찮아. 굴은 남자들 원기 회복에 좋다던데 맞는 말인가 봅니다. 미리 와봐. 빨리 장작 패라. 예, 잠깐만요. 에이, 그것도 못 패. 남들에겐 강한 남자, 아내 앞에서는 여린 남자 상재 씨. 일반 굴은 쌀만 먹기도 하고 짠만 먹는데 이거는 이제 꿀이 엄청 크다 보니까 쌀만 삐면은 물하고 이게 안 되니 배합이 안 되니까 약간 밑에다가 젖을 놓고 쪄는 식으로. 바다와 강의 향을 동시에 품은 굴.
먹음직스럽게 하얀 속살 드러냅니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별미 구운전. 거기에 살짝 익힌 구울구이까지 보는 것만으로 입안에서 싱그러운 향이 퍼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드세요. 천천히 하시. 입안에 바다 향이 막 코끝으로 싹 스쳐오는 게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 상재 씨의 별미는 묵은지와 초장을 더한 굴 삼합이라죠. 맛이 어때요? 맛이 끝내줍니다. 미리 엄마, 자, 좋아버려. 좋아버려. 아유, 샘 날 정도가 아닙니다. 샘이 나면 오세요. 닭살이 오세요. 납니다, 몸에서. 아우. 오늘 노래 한 곡 해야 되겠다. 영상의 여인. 내 형, 내 역. 사랑하는 우리 혜수가 네, 그럼 뭔데? 멈추지 않고 제갈길 가는 강물 앞에 세월이 흐르니 전설의 맛도 녹익고 깊어집니다. 자유로 걷고 나는 힘들면 내가 가자 이제. 바로. 예쁜 여자. 요즘 안 사람이 감기도 걸리고. 일단 저 한번 해줄라. 감독님 마음을 느끼는 만큼 맛있게 먹어요.